태양아, 하늘아, 맛있게 먹어. 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맛있어. 어, 하늘아, 너 고기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구나. 쌈장 듬뿍하고 마늘 넣고. 어, 고추가 없네. 아저씨, 고추 있어요? 오, 완전 어른 입맛인데? 고추가 어딨더라? 오, 여기 있다. 근데 안 씻었다. 아저씨가 얼른 씻을게. 네, 감사합니다. 응? 고추가 없어서 아쉽지만. 자, 먹어봐. 난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은데. 무슨 소리야,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얼른 먹어봐, 먹어보라니까.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데? 누나, 드셔보세요. 오, 나 싸주는 거야? 고마워, 태양아. 누나 괜찮아? 하늘아, 먹어봐. 매워, 매워. 뭐하겠다는 거지? 태양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폴로님. 너 고기 넣고 쌈 싸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고기는 쌈 싸먹어야 맛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 왜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가 좋다고 해서 네 생각이 맞다고 계속 우겨댔다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귀가 길어질 수도 있어. 네? 귀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요? 아니, 아름다운 이 소리는 뭐지? 오, 오, 세상에! 누구냐? 누가 감히 전원의 신 탄의 연주를 방해! 죄송합니다.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 전원의 신 판님을 뵙습니다. 그래? 그런데 판님,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악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링크스라고 하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기도 하지. 네? 시링크스, 오늘 누가 먼저 사냥한지 내기할까? 좋아요. 저도 오늘은 자신 있다고요. 오, 그래? 나 오늘은 진짜 안 봐준다. 아르테미스님이 사냥을 나오셨네. 근데 저 옆에 있는 요정은 대체 누구지? 너무 아름다워. 시링크스는 아르테미스님을 모시는 나무 요정이었어. 난 시링크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 여기다. 깜짝이야! 누구세요? 시링크스, 놀라지 마. 난 전원의 신, 판이란다. 네? 시링크스, 전원의 신 판님을 뵙습니다. 시링크스, 널 본 순간 난 사랑에 빠져버렸어. 내 마음을 받아주겠니? 아니요, 그 마음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마세요. 시링크스, 시링크스, 내 마음을 받아줘! 시링크스! 시링크스! 라동강이다. 라동강의 요정들이여, 나를 판님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제발. 시링크스, 내가 그렇게 싫었던 거야? 미안해 시링크스. 넌 갈 때가 되어서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
이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네가 그리울 때마다 불겠어. 그렇게 난 갈대로 이 피리를 만들었고 그녀의 이름을 따서 시링크스라고 불렀지. 그 슬픈 멜로디여 그대의 이름은 시링크스 나를 울게 하는 시링크스 그래서 이렇게 판님의 연주 실력이 훌륭하셨던 거군요. 자랑 같지만 연주 실력으로만 놓고 보면 음악의 신 아폴로님보다 내가 한수 위일걸? 그럼요. 당연하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판? 아폴로님. 정말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다. 그럼요. 판님의 연주는 최고라고요. 인간 주제에 끼어들다니 건방지구나. 저도 제 실력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폴로님과 저 둘 중에 누구의 연주 실력이 더 뛰어나는지 겨뤄보고 싶습니다. 그래?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자, 이제 경연을 시작해볼까? 아폴론데 판, 판데 아폴론의 연주 경연을 시작하지. 나는 음악의 신 아폴론 리라 연주로 세상을 밝히리. 나는 전원의 심판 시리크스로 마음을 울리네. 제법이구나. 역시 아폴로님이십니다. 대단한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거죠? 두 신의 연주 모두 훌륭했다. 우승자는 바로 아폴로! 우와! 아폴로님 축하드려요. 최고의 연주였어요. 말도 안 돼요. 전 인정 못합니다. 어허? 지금 나의 공정함을 의심하겠다는 것이냐?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생명들이 아폴론을 선택했다. 그런데 너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네, 제 귀에는 판님의 연주가 더 훌륭했으니까요. 전 이 결과 절대로,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그만해, 미다스! 난 패배를 인정하네. 아, 절대 인정 못해! 누가 뭐래도 판님의 연주가 최고야, 최고! 미다스, 끝까지 네 말이 옳다고 우길 거야? 아무래도 음악을 듣는 귀도 다른 이들의 말을 듣는 귀도 고장난 모양이지? 그렇다면 내가 고쳐주마. 내 귀! 내 귀! 아이고! 예, 오늘 새로운 이발사이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본 내 모습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아이고,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더운데 뭐 이렇게 쓰고 계시나? 아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있습니다. 당나귀지! 만약 내 귀가 당나귀기라는 사실이 밖으로 퍼지는 날에는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아이, 그럼요. 답답해.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답답해. 그래.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듣겠지. 일단 구덩이를 깊게 파고. 미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 귀! 미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 귀! 미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 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비밀을 지키라고 얘기했건만 이제 모두가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알았겠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판님의 연주가 최고라고 우기지 말걸. 산신님의 말도 다른 요정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걸 그랬어. 아, 어떡하지? 아. 그때 미다스 왕이 계속 판의 연주가 최고라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길래 내가 미다스 왕의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들어버렸지. 제 귀도 당나귀로 만드실 거예요? 글쎄, 어떻게 할까?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귀는 왜 가리고 있어? 추워? 추운 건 아니고요. 누나 괜찮아요? 하늘아 괜찮아? 내가 쌈 싸먹는 게 맛있다고 우기는 바람에 누나 많이 매웠죠? 아닌데? 나 안 매웠는데? 뭐가 안 매워? 누나가 맵다고 했잖아. 아니야, 운 건 너잖아. 난 매워서 온 거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하늘아,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다. 그치, 그치, 맛있지. 그럼 이 고추는 어떻게? 오늘은 하늘처럼 먹으려고요. 오, 그래? 그럼 이 고추는 아저씨가 먹는다. 맛있네!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이 집이 맞는 것 같구만. 나 선물을.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아니 누구신데 이 시간에 저희 집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손님이란다. 손님이라고요? 아빠 엄마가 낯선 사람은 집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얼른 나가세요. 하늘아.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난 네 손님이니까. 제 손님이라고요? 전 할아버지 누군지 모르는데요. 당장 누구신지 밝히지 않으면 아빠 엄마 부를 거예요. 말할게. 말할 때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너무 급하게 와서 목이 좀 말라서 그런데 그 물 좀 줄 수 있겠니? 엄마! 엄마! 무슨 산이요? 엄마!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 틀에 장식하다 말고 여기서 잠자고 있었던 거야? 누나,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너 꿈꿨어? 얼른 잠 깨고 와서 틀에 장식이나 마저 하시지? 나 혼자 하기 힘들단 말이야. 이하늘, 너 또 어디 가? 옥상 가서 잠 좀 깨고 올게. 근데 그 할아버지는 누구시지? 어디서 뭐하니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안녕. 어? 안녕하세요, 헤르메스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그게요. 제가 오늘 무슨 꿈을 꿨거든요? 근데 또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말도 안 하시고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드렸어? 아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물을 왜 드려요. 우리 집에서 얼른 나가라고 했죠. 아유,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그렇지.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쫓아내면 안 되지. 옛날부터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친절해야 한다 그랬어. 누가요? 누구긴. 최용수님이 그러셨지. 아주 오래전에 나는 제우스님을 모시고 프리기아 왕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 제우스님, 해도 저물었는데 이제 그만 올라가시죠. 아니, 오늘은 우리 여기서 묵고 갈까? 여기요? 여기 어디서요? 아,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우리 둘이 묵을 데가 없겠어? 아, 그렇겠죠? 누구시오? 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하룻밤만 이 집에서 묵어갈 수 있을까요? 당장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당신들한테 나눠줄 게 어딨어? 당장 저리 가! 지금 나 민 거야? 이봐, 당신 내가 누군지 알... 뭐 저런 자가 다 있어? 아, 그러게 좀 더 상냥하게 굴었어야지. 자, 이제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 날 잘 보고 따라하도록. 잘 봐. 계십니까? 시끄러워! 아니, 이것들 그냥. 아니, 어쩌다 인간들이 또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어?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아주 가만 안 둬. 제우스,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좀. 아니, 그나저나, 아, 제우스님 춥고 배고픈데 이제 그만 올라가시죠. 이 마을에서 우리를 재워줄 만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기적인 인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탁 한 집만 더 가보고 그때 없으면 올라가자. 저 집이 이 마을의 마지막 집입니다만, 저렇게 낡은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재워준다고 하겠어요? 혹시 모르잖아. 두드려보자. 계십니까? 누구세요? 아, 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만 오늘 하룻밤만 이 집에.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아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밤미술을 맡고 돌아다니시면 몸 상해요. 얼른 들어와요. 누추하지만 얼른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바우키스, 아이, 누가 왔어요? 필레몬,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요거 한 잔씩 드셔보세요. 아이, 내가 직접 담근 거라 이 맛은 별로지만 주위에 꽁꽁 온 몸을 녹여줄 겁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필레몬, 포도주가 저게 단데 어떡하죠? 아이, 그래? 아이, 그럼 손님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아이고, 저기 손님들, 아유, 죄송해요. 아이, 포도주가 이게 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더 따라 보거라. 아이, 다 먹었어요,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이고, 포도주가 계속 나와요. 필레몬, 아무래도 저기 저 두 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 그럼 혹시? 아, 손님의 수호자이신 제우스님이 아니실까요? 제우스님?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에, 필로만! 대접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 그래요! 아이고, 천재사나. 이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셨단다. 네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크지만 아무래도 오늘 밤엔 너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일 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우스님과 헤르메스님이시죠? 아니, 그걸 어찌 알았느냐? 귀하신 분들을 어찌 못 알아보겠습니까? 귀하신 분들에게 형편없는 음식만 대접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거위라도 잡아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아이, 오늘따라 이 거위가 어찌나 날랜지 죄송합니다. 거위는 거기 두고 어서 일어나거라. 그 어느 만찬보다 훌륭한 음식이었다. 그 어느 집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집이었다. 고맙구나. 그 누구도 갑자기 찾아온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이가 없었다. 오직 둘뿐이었다. 그래서 너희 둘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지금 당장 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라. 네? 산 꼭대기? 산 꼭대기? 번개야 가라. 비를 뿌려라. 프리기아 왕국을 싹 다 쓸어버려라. 여왕가, 우리 마을이 물에 잠겼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근데 우리 오두막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파우키스, 필레몬. 그대들의 소원을 말해보거라. 저희는 딱히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뭐? 소원이 있다면 지금까지 함께 살던 것처럼 이 세상 떠날 때도 한날 한시에 떠나고 싶어요. 혼자 나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신전을 지키거라. 제우스님. 그렇게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제우스님의 신전을 지키며 오래오래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필레몬. 당신 몸에 나뭇잎이. 바우키스, 당신 몸에도 나뭇잎이 돋아나고 있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봐요. 잘 가요, 필레몬. 잘 가요. 바우키스.
그렇게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소원대로 한날 한시에 나무로 변했어.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는 항상 친절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누구세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늘아. 아빠? 아빠 아닌데. 하늘이를 찾아온 손님인데. 난 이만. 잠시만요.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애기야. 고마워. 그럼 이만. 안녕히 가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선물이지? 산타가 진짜로 있었네. 야호! 우리 집에 아주아주 특별하고도 반가운 손님이 다녀가셨다.